자, 아모레 퍼시픽에 대한 주 두 가지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역시 리오프닝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을 살펴보자라는 의견에서 역시 화장품 주 중에 한 분은 인그루드랩을 가져오셨고요. 다른 한 분은 또 실적의 개선에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종목으로 효성 첨단 소재를 주셨습니다. 인그루드랩과 효성 첨단 소재, 아모레 퍼시픽에 대한 주 어떤 종목이 더 좋을까요? 비교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화장품 관련 종목의 대안주, 다른 화장품주로 인그루드랩 주신 김민수 대표님의 의견부터 볼까요? 네, 저는 효성 첨단 소재가 더 궁금한데요. 네, 저도 궁금한데 네, 좀 뒤로 밀어놨습니다. 네, 화장품 쪽인데 첨단 네, 효성 화장품. 첨단 소재가 네, 나와가지고 예, 예. 저도 잘못 가져오신 줄 알았는데 일단은 네, 네, 제 거부터 하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인그루드랩은 회사가 미국 회사입니다. 네, 네. 특히 저 주소를 보다 보니까 뉴저지주 토토와 이렇게 나옵니다. 네, 네. 주소가요? 네. 그래서 참 멀리 있는 회사지만 그래도 대주주는 우리나라 코스메카 코리아다 보니까 지분을 한 39% 갖고 있죠. 그래서 미국 기반에서 나오는 기초 화장품 또 색조 화장품 쪽에 OEM, ODM 전문회사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네. 그래도 매출 비중을 보게 되면 기초 화장품이 65% 차지하고 있고 기능성 화장품 회사에서는 하이브리드 뷰티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그거 아닌가요? 네. 네. 좋은 걸 다 갖다 붙인 네. 거죠. 뭐. 뭔가 멋있어 보입니다. 네. 네. 그리고 또 색조 화장품은 그렇게 큰 비중은 아닌데 한 3% 정도 차지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이 회사의 강점이 뭐냐라고 봤을 때 자외선 차단제라고 하는 OTC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네. 이쪽과 결합해서 나오는 화장품이 강점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특히 미국의 FDA에서는 이 자외선 차단제 관련된 쪽을 일반 의약품으로 분류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안전성과 효능은 기업이 입증해라라는 쪽으로 바뀌어 있는데 그런 쪽에서 충분히 입증할 정도로 기술력은 갖고 있다라는 쪽에서 좀 자신감 있게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근데 자외선 차단제 바르시죠? 네. 네. 근데 특히 백인들은 자외선 차단제가 더 많이 필요합니다. 네, 많이 바르죠. 네. 그만큼 거의 필수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나오는 또 리오프닝이 되게 되면 야외 활동을 많이 하겠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로 인해서 나올 수 있는 실적의 변화는 더 크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고요. 게다가 또 실적만 보게 되면은 2018년도 이후부터 확장세로 계속 들어가는데 네. 작년 3분기까지 누적 영업이익을 보니까 152억이 나왔는데 2020년도 한 해치에 92%까지 나왔다라고 하게 되면 실적 꽤 좋아지는 구조였다라고 눈길이 가고 있고요. 그런데 한 영업이 그러면 적어도 한 180억에서 200억 가까이 나올 텐데 시총이 1,800억대다라고 하게 되면 화장품 업체치고 비싸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게다가 재무 구조도 생각보다 양호한 모습들이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분들이 강점이 돼서 좀 더 변화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쪽에 눈길이 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리오프닝의 수혜주 찾기로 인그루드랩을 김민수 대표님은 주셨고요. 자, 이번에 저희가 궁금한 김민수 대표님과 제가 궁금한 효첨을 대안주로 아모레 퍼시픽의 대안주로 효첨을 가져오셨습니다. 네. 그 원래 이제 화장품이랑 리오프닝 관련된 뭐 항공, 뭐 유통 찾아보려고 네. 했는데 주가가 그래도 많이 회복을 이미 한 것들도 예. 많고요. 그렇죠. 그래서 조금 더 확대해서 이제 리오프닝을 한국말로 바꿔서 경제 정상화. 로 이제 바꿔서 그러면 이제 조금 저가로 접근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효성 첨단 소재가 그래도 낫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이 들었고요. 네. 다른 것보다도 타이어 코드라고 하는 타이어를 만드는 데 들어가는 이 타이어 코드에서는 세계 시장 점유율 1위라고 그쵸. 보시면 되는데 다른 것보다도 타이어 코드를 증설을 뭐 많이 안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수급은 경제 정상화가 된다라고 하면 타이트하게 지속이 되는데 공급은 제한적이다. 그러다 보면 이제 늘어날 수밖에 없다, 매출이. 이렇게 이제 접근을 한번 해봤고요. 작년에 영업이익도 괜찮았습니다. 한 4,300억 정도 했는데, 그 전년도 대비하면 1000% 가까운 증가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안에서도 사실은 이제 정부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랑 친환경에 대한 기대감들도 조금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아라미드라고 이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네. 아라미드가 사실은 전기차 타이어에도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전기차 타이어가 이제 사실은 그 배터리 무게 때문에 굉장히 무겁거든요. 그래서 고화중을 조금 지지를 해야 되고 무겁다 보니까 마모가 조금 많이 돼요. 그쵸. 그래서 조금 더 강한 걸 써야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라미드 섬유가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아라미드 생산 자체 캐파를 뭐 기존의 1,300톤에서 네. 거의 이제 3,800톤으로 뭐 2,500톤 정도 이제 증설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이제 탄소 섬유도 아모레퍼시픽이 아니라 효성 첨단 소재가 네. 뭐 생산 능력은 굉장히 좋은 기업이다라고 알고 계실 텐데 최근 들어서 증설을 계속하고 있어요. 기존에 4,000톤에서 6,500톤, 그다음에 이제 내후년까지 1만 톤 규모로 이제 확장을 할 건데 올해 전기차랑 수소차 관련된 인프라에 대해서 정부에서는 조금 많이 늘리겠다라고 얘기했거든요. 전기차 보급은 거의 2배, 수소차도 2배, 수소 충전소도 뭐 이제 전기차는 2배, 수소 충전소 같은 경우 2.8배 정도 확대한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에 따른 이제 수혜가 어느 정도 예상이 되고 있고 네. 다른 것보다도 이제 리오프닝이 되다 보면 항공용 여러 가지가 조금 살아날 거예요. 그러다 보면 항공용에도 사실은 탄소 섬유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직간접적으로 리오프닝에 대한 항공 수요가 반등한다라고 하면 주력 제품군이 그래도 판가들 같이 올리면서 영업이익이 조금 더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작년 대비하면 거의 한 49% 정도 많이 떨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이 그래도 뭐 매수에 적기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효성 첨단 소재는 전반적으로 리오프닝주에만 우리가 국한하지 말자. 경기 재개, 경제가 재개됐을 때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반등할 수 있는 종목으로 효성 첨단 소재. 그럼 가격 전략도 주실까요, 바로? 네, 저는 뭐 현재가는 나쁘지 않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목표가는 전고점이 87만 원이긴 하는데 한순간에 이제 그까지 가기는 사실은 쉽지는 않을 그렇죠. 거예요. 그래서 목표가 한 60, 손절가 한 40만 원 정도로 대응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은 인그루들의 김민수 대표님 가격 전략 주실까요? 네, 최근에 조금 올라왔습니다. 올라왔는데 그래도 화장품 쪽은 리오프닝이 또 뚜렷한 수혜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면서 실적 변화 올해도 괜찮을 걸로 보고 있고요. 네. 하지만 이제 9,000원대 초반 정도로 매수가를 잡아보면서 목표가는 얼자로 11,000원대, 그리고 손절가는 8,200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인그루드랩과 효성 첨단 소재로 오늘 대안주를 드렸으니까요. 오늘 시장에서 경기 재개 또 리오프닝이 될 때 우리가 볼 수 있는 종목들로 한번 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기대도 괜찮은 여기까지 확인해 보겠고요. 이제 오늘 시장을 좀 대비를 해봐야 되겠는데 자, 오늘 시장 또 뉴욕 시장이 이 CPI가 발표가 되고 나서 무너졌습니다. 오늘 어떻게 대비해야 되나요, 대표님? 네, 다른 것보다 요즘에 외국인들이 코스닥의 매도세가 상당히 거칩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나오는 취약점들을 염두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무엇보다 코스닥 중소형주 쪽 될 종목과 안 될 종목 가려서 좀 관리가 잘 필요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네. 자, 길건우 연구원님은? 뭐 이제 요즘에 워낙 급락이 심한 네. 시기다 보니까 사실은 뭐 대부분 이제 주요 이제 등락 이유를 보자라고 하면 인플레이션 때문이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최근 들어서 이제 뭐 화장품주도 마찬가지고 리오프닝 기대감도 있겠지만 사실은 이렇게 판가를 올릴 수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 업종들 같은 경우에는 나쁘지 않거든요. 네. 그다음에 곡물 가격들도 최근 들어서 뭐 농심이나 롯데칠성 같은 경우에도 판가를 같이 올리면 되기 때문에 주가가 조금 같이 간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관련 업종들로 조금 저가일 때 조금 매수해서 따라가는 전략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 네. 그다음에 금리 인상 시기니까 뭐 금융주나 이런 것들로 조금 한번 대응을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도 뭐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오늘 또 두 분 좋은 전략과 종목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